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육회 먹고 싶어서 육회 비빔밥 준비했는데요, 동네에 육회 파는 데가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녔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육회를 먼저 먹고, 천엽이랑 생간도 준비했어요. 너 어떻게 올라왔어? 안돼 형아, 좀 이따가 간식 줄게. 내려가세요. 네, 내려가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갑자기 게스트가. 오늘 처음 사봤는데 국 먹을만 하네요. 아, 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김치를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. 오늘 배추 사다 놨으니까 겉절이 담궈서 다음 시간에 꼭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.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육회 비빔밥 만들었는데 만들기 정말 간편하네요. 여러분들 집에서 육회 비빔밥 어떠세요?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맛있고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